자, 첫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22분. 이제 내일 또, 내일까지 쉬죠. 참 쉬는 날은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뭐한 것도 없는데 이틀이 후딱 지나갔네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집에 계실 분들 많이 계시네. 집에 뭐 편하게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썰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썰입니다. 첫 번째 썰은 일을 쉽게 쉽게 그냥 단순히 하기 싫어서 그냥 그만두면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주제를 꺼내게 되었냐 하면 오늘 제 방송에서 굉장히 반가우신 손님이 왔습니다. 제 방송을 오래 봤다면 아시는 분인데요. 그 추노로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닉네임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제 방송에서 프로 추노꾼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거의 추노를 20군 됐습니다. 네, 추노를. 추노가 뭔지는 아시죠? 추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하는 일터에서 거기에 뭐 고용주나 관리자한테 저일 그만두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아니면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보하고 이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일하는 중에 갑자기 도망 나오듯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게 힘든 일, 뭐 택배 상하자나 생산직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있거든요. 예. 일하다가 뭐 화장실 간다 해놓고서 불이 났게 도망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설명했던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예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에서 이제 추노 해가지고 20군데. 얼마 전에가 아니라 오늘 들어왔죠. 오늘 들어왔는데 1년 만에 봤는데 1년 동안 또 추노도 3군데였대요. 물론 그분이 유독 심한 분이긴 합니다. 그 정도면 진짜 좀 너무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을 보다 보니까 우리도 보면 주변에 보면 알게 모르게 뭔가 일을 쉽게 쉽게 그만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친구, 주변 친구는 아니면, 간혹가다 한두 명 중에, 일을 그냥 뭐, 1년 단어, 뭐, 1년이 아니라 한두 달하고 그만두고, 한두 달하고 그만두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한테 마찬가지겠지만, 절대 일을 그냥저냥 그만두면 안 돼요. 절대. 네. 물론, 일이 정말, 부당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큰일 나겠다 싶으면 못하겠다 하고 그만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정말 안 좋은데 정말 진짜 노동 강도가 최악인 곳 그런 데 가가지고 뭐 버텨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 버티면 안 돼요. 뭐 택배 상하차 같은 경우에도 내몸 상태를 봤을 때 이거 도저히 할게 아니다. 이러다가 내가 제 몸이 어디 아작날 것 같다. 일단 받더라도 다 병원비로 갈것 같다는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럼 나오면 돼요. 나오더라도 얘기하고 나오라고. 택배 상하차야 뭐 추노하는 게 많다고 하지만 그만큼 일이 고되니까. 근데 일반적인 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의 뭐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오면 도망치듯이 나오면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나온 경우 없긴 한데 찾아보는 있긴 해요. 이런 분들 하시는 분들이 나오더라도 당당하게 나오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오더라도 얘기하고 당당하게 나오세요. 뭐 일을 못하는 게 여러분의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게 아니야. 일이라는 게 적성도 있고 그게 따른 어떤 체력과 스태미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몸이 허약하거나 하면 생산직 가면 못 버티는 사람도 있어. 모든 사람들 그 일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일 못한다고 해서 다른 일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일을 하다가 정말 좀 다쳐가지고 후유증이 심각할 것 같아. 병날 것 같다 하면, 못하겠다 하고 나오면 돼. 예. 네. 왜냐하면 님 말고도, 님이 나가도 어차피 그 자리 대신할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니한명 없어가지고 공장이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알바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얘기하고 그만두라는 거, 얘기하고.
뭐 생산직이나 뭐 택배 상하차에 어차피 추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일반직 직장인 아르바이트는 절대 추노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힘들다고 추노해서는 안 돼요. 얘기하고 해야 됩니다. 얘기하고. 그래야 나중에 뒤끝이 없어요. 정말로. 자, 얘기 안 하고 일터에서 도망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일한 만큼의 돈을 다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왜냐? 괘씸죄를 적용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하기 싫고 뭐 사장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이것저것 싫다고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기본적인 밥그릇은 하고 나와야죠. 하고 나서 돈 달라고 얘기해야지. 근데 정해진 그 근무 시간도 못 채우고 알바 빵꾸 내고 엉매 차질이 생겼는데 돈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냐고요. 그러면 그 나온 사람도 손해입니다. 왜냐면 그돈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올드기분이 아그 올드기분 얘기해버렸네. 그분 또 알바 이렇게 추노하고 나서 돈을 못 받았죠. 일한 만큼의 돈을 제대로 받은 경우 없어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일한 만큼 돈 받아야 되는데 그돈못 받으면 굉장히 손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정해진 몫은 채우고 근무 시간 다 채우고 나서 나오면 나중에 돈 달라 했을 때돈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일한 도중에 튀어나오면 그건 누가 봐도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 근방에 소문나서, 일이 안 구해질 수 있습니다.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일반 직장 같은 거, 며칠하고 그만두고, 며칠하고 그만두고, 그게 소문 안날것 같아요. 업계 소문 안날것 같습니까? 예. 네. 소문 나요, 이게. 좁은 바닥이면. 한두 다리 건너면 난단 말이야. 다른 데 가면 괜찮겠지. 다른 데 가면 낫겠지. 그런 게 했는데 또 그만두고, A도 그만두고, B도 그만두고, C도 그만두고. 그렇게 나오게 되면, 나중에 다른 데 가서, 또 저번에 거기 그만뒀던 그 녀석이지. 왜? 여기서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려고? 내가 미쳤네, 너 같은 사람 쓰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핑핑이님 어세요? 지방 같은 경우에 특히 여러분들 일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냥 나오면 안 돼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성인이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 감당할 거 감당해야 돼요. 그게 성인입니다. 그렇죠. 지방은 뭐 알바 같은 것도 만약에 일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하고 막 째고 만약에 일하는 도중에 뭐 갑자기 앞치마 던지고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그 지역에서는 아르바이트 못해요. 다른 데 가면 모르겠지. 물론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아름아름으로 다알 수가 있어요, 이게. 아름아름으로. 그래서 도망 나오면 모르겠지. 아, 저기 모를까? 못 봤겠지? 못 봤겠죠. 근데 들을 수는 있는 거야. 왜냐? 왜인지 아세요? 왜 이게 소문 나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이 드물거든요. 알바나 이런 어떤 시설, 뭐 서비스나 이런 업계에서 일을 잠깐 하고 못 해가지고 뭐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사람 있어도 많아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만두더라도 자기 하는 근무 시간을 채우고 그만둔단 말이에요. 일한 도중에 나오진 않아. 근데 일한 도중에 나오면 그런 사람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고용직장에서. 아니, 하기 싫으면 오늘만 어떻게 자기 몫을 채우고 사장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만두던가. 그럼 내가 뭐 방비 채우셔야 돼.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일하겠다고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일시키려고 보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용주를 하더라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뭔가
일하면서 뭔가 서운한 게 있다거나 뭔가 좀 억울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없이 갑자기 뭐 너네버리면 일손 급한데 너네버리면 얼마 황당합니까? 그러면 여기저기 그 업체 분께서 얘기 안할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만두면 안 됩니다. 쉽게 그만두면 안 돼. 그리고 네 번째. 이게 나중에 습관처럼 돼버려서 다른 데 가도 오래 못하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 한대한번 다닐 때 오래 다니는 이유가 그게 뭐 반음하고 반은 틀린 말인데 뭔가 이제 안 좋은 데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안 좋다. 여기 가면 고생할 것 같다 느껴지는 곳.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빨리 털고 나오는 게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데 막 나름 할 만한데 버틸 만한데 이제 나오는 게 이게 몇번 해보다 보면 다른 데 가도 얼른 못하고 나온단 말이야. 얼른 못하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끈기라고 끈기와 존버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렇게 습관이 잡혔다는 건 기본적으로 존버가 없다는 거죠. 존버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어딜 가든 다 힘든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을 떠나서. 어느 정도 힘듦은 다 있는데, 근데 그 힘듦을 참을 수 있는 게이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게이지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데 가서 오래 일할 수 있을까요? 다른 데 가서. 결과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만약에 네다섯 군데, 뭐, 열 군데를, 뭐, 몇 개를 안 채우고 그냥 그만뒀다. 그럼 이게 습관처럼 굳어져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만 힘들어도 다 가야겠다. 그냥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일단 뭐 해보자. 나중에 익숙해지면 괜찮게. 이게 아니라, 조금만 해보고, 에라 모르겠다. 타이밍이 왔다. 도망가야겠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늘 들어오신 그분은 아마 얘기 들으시면 굉장히 찔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본인 손해입니다. 누구 손해예요? 사업주가 손해일 것 같아요? 사업주도 손해긴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본인 손해입니다. 왜냐? 종횡진도 못 받고 일을 못 하고 당사자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몇 푼이 아쉬운데 그몇 푼만 좀못 보는 거죠. 기회 때문에 본인이 발로 차는 거죠, 이게. 그리고 본인 커리어 손해죠. 이런 것도 여러분 뭐 이력서 같은데 며칠 하고 그만두고 며칠 하고 그만두고 이런 거 있어 봐요. 누가 쓰겠냐고. 뭐 제대로 된 커리어로 얘기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런 거막 며칠 하고 그만두고 며칠 하고 그만두고 이런 거 있으면 차라리 그냥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공백 있는 게 나아요. 근데 나를 위해 했는데 며칠하고 그만두고 며칠하고 그만두고 이런 게쫙 나와요. 그럼 누가 쓰겠냐고요. 아, 이 사람 정말 난리도 차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 업체에서 일하게 해줘야겠다고 하는데 막 보니까 막 여기 뭐 여기 했다 그만두고 여기 했다 도망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좋게 생각할 수가 없어. 이미 그 본인의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커리어가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쪽에서 뭐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그렇게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뽑으려고 마음 먹다가도 아, 본인 사정 알겠지만 죄송합니다. 본인이 그동안에 여기 이제 경력을 보니까 이거 뭐 말이 경력이지 자꾸 여기저기서 이렇게 뭔가 제대로 일을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식이면 저희도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 알아보시죠. 아마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런 말 있죠. 유종의 미. 유종의 미가 정말 중요해요. 젊은 친구들 유종의 미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유종의 미가 뭐냐면, 뭐, 일을 할때 마무리를, 매듭을 잘 지어야 돼. 매듭을. 내 몫은 채우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뭐 그만두더라도 나름의 절차와 그 정도라는 게 있어요. 도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다 지키고 나와야 나중에 뒤탈도 없고 그냥 뭐 그냥 사회 경험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맨날 도망가기 일쑤고 제대로 뒤처리 안 하게 되면 결국엔 그 뒤처리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도 특히 우리 저 누구야? 노양사라님 같은 사회초년생들이 잘 들어야 돼요. 사회초년생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만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도망 나왔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른 데가 모른다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세상이 좁아요. 많이 좁아요. 노예사랑구도 나중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잖아요. 물론 그 아르바이트 할때 악덕 업주도 있고 일을 정말 힘들게 시키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정해진 시간과 인한 기간 못하겠어 못하겠어 얘기하면 돼요. 통보하면 돼. 그렇게 하고 그만둬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문제가 안 생겨. 정해진 돈다 받을 수 있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중간에 나오게 되면 돈못 받고 억울한 일 수도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왜냐,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어찌됐건 간에. 아무리 내가 일하면서 이제 억울한 일 겪었다 하더라도 일하는 도중에서 그만 나오면 그 이해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이해 절대 못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일이 힘들어도 건의할 거 건의하고, 그리고 그만두겠으면 그만두겠다는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나와야 돼. 그래야 나중에 내가 다른 일할 때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힐 일이 없어요. 생각보다 이런 걸로 발목 잡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만두고 싶으면 확실하게 그만두기 때 얘기하고 절차를 밟아서 서로 간에 어떤 불협화음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그렇게 마무리 짓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